이번에 살펴볼 에피소드는 4.6입니다. Constructor Operator New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structor Operator New. 네. 여기다가 적으면 되겠죠. 39번이 들려나요? 아마 39번 에피소드. 그리고 여기입니다. 뭘 두고 Constructor라고 하느냐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냥 Function에서 히어로, new 히어로, 그냥 히어로, 히어로 해서 여기다가 히어로의 네임을 받을까요? 네임을 받았어.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this의 네임 equal name, 그리고 this의 age equal 뭐 다 30살로 합시다. 30살로 하고 this의 scale 은 펑션이겠죠? 펑션 뭘로 넣을까요? 뭐 return I win. I win always. I always win. 나 항상 이겨. Always win. 자, 이렇게 돼 있는 펑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펑션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히어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let 슈퍼맨, 슈퍼맨 equal new 해서 new hero. 그리고 여기다 뭘 넣어주느냐 하니까 이름을 넣어주는 거죠. 이름은 슈퍼맨. 맨.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age도 넣어줄까요? 뭐 age도 넣죠. 30 없어. 그래서 age 여기다가 age. 만약에 나이를 넣지 않으면 기본 나이는 30살 이렇게 합시다. 그죠? 슈퍼맨도 하고 우리가 했던 새로운 누구죠? 울버린. 울버린 넣고 이러면 울버린이고 나이는 넣지 않을게요. 그냥 빼놓을게요. 디폴트 나이가 들어갈 거고 슈퍼맨은 25살로 할까요? 25살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에 컨솔 로그 해보겠습니다. 뭘 컨솔 로그 하느냐 하니까 로그 슈퍼맨 슈퍼맨 맨의 에이지 컨솔 로그 하죠. 그리고 이번에는 울버린. 울버린이 스펠링이 이렇게 되겠네요. 울버린의 에이지 이렇게 두 개를 컨솔 로그 해보죠. 저장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오른쪽에 25살, 30살 나이를 우리가 울버린 나이는 넣지 않았으니까 기본적인 값 뭐 여기 변수가 값이 전달되지 않으면 35를 넣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킬 또 마찬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울버린의 스킬을 볼까요? 울버린의 스킬을 돌보죠. 펑션을 호출할 때는 이렇게 뒤에 가로를 쳐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장이 되면 I always win. 그렇죠? 펑션이 동작하고 있죠. 자, 이렇게 뭔가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는 만드는 것을 new를 써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제 주어가 될 수 있는 거죠. 주어가 되어서 여기에 동사를 호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나의 오브젝트를 만들 때 쓸 수 있는 것이 new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약속이 있어요. 프로그래머들 간에 어떤 약속이냐니까 이렇게 new라는 것을 써서 오브젝트를 만들어 낼 때는 이걸 대문자로 하겠죠. 히어로 이렇게 대문자 얘하고 얘도 다 대문자. 이게 약속이에요. 그냥 안 지켜도 됩니다. 안 지켜도 되지만 다른 프로그래머들과 다른 내가 작성하는 코드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래머들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간의 약속은 지켜야 되겠죠. 이것을 이렇게도 적을 수가 있고 그리고 버드맨이라는 것도 만들어보죠. 어떤 버드맨이냐니까 그냥 버드맨입니다. let 버드맨 equal 오브젝트를 만들었어. 오브젝트 네임 equal 버드맨. 버드맨이고 age equal 아니죠.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보죠. age가 스물 한다 55이고 그리고 address는
버드맨이 어디 살고 있나요? 제주시 서귀포시에 살고 있나요? 서귀포 포 시의 중문이라는 곳에 살고 있어요. 중문 있고 그리고 스킬에서 펑션 얘도 I can fly 버드맨이니까 그죠? 2탄 I can fly. 버드맨은 하늘을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버드맨도 마찬가지 우리가 컨솔 로그 할 수 있습니다. 컨솔 로그 버드맨 버드맨이 다 지워져 버리네. 하나만 주고 싶은데 버드 버드맨의 아유 또 실수했습니다. 버드맨 이게 자주 아 제가 스펠링을 틀리게 적었군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오래됐네. 버드맨의 네임 그죠? 혹은 버드맨의 에이지 혹은 버드맨의 스킬 이렇게 표시를 해주죠. 셋 다 하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세상에 보면은 자 슈퍼맨들도 잘 나타나고 버드맨도 이렇게 잘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은 버드맨의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드는 거고 슈퍼맨이나 울버린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두 개의 차이점 뭐냐는 거죠. 이것을 오브젝트 리터럴이라고 얘기합니다. 용어들을 잘 봐두세요. 리터럴 방식이라고. 이것은 컨스트럭터 방식입니다. 컨스트럭터 방식은 이러한 오브젝트를 여러 개 만들어낼 때 슈퍼맨, 울버린, 엑스맨, 뭐 와이맨, 제트맨, 앤트맨 등등 어쩌다 보니 다 맨이네요. 그런 여러 개 만들어낼 때는 컨스트럭터 방식이 편리하죠. 그죠? 이름만 계속 적으면 되잖아요. 똥똥똥똥 해서 이번 울버린 말고 앤트맨도 만들어내고 그죠? 얘도 울버린 말고 또 뭘로 할까요? 이번에는 엑스맨도 넣을 수 있고 앤트맨 닥터 스트레인지 닥터 스트레인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닥터 스트레인지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닥터 스트레인지 등등 그러니까 엄청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죠 50 엑스맨 40 그리고 앤트맨 30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낼 수 다섯 개를 만들어낼 수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오브젝트 리트럴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요런 걸 다섯 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섯 개만 그래서 다 적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브젝트 리터를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될 때는 컨스트럭터가 있는 게 좋고 하나만 만들 때는 오브젝트 리터럴이 훨씬 편리하죠.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